슝.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이렇게 올리니.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 거냐면요. 오늘은 저희 회사 매니저분들이랑 또 저의 베스트 프렌드이자 직장 동료이자 스카무기의 달인 야미 선생과 250가지 메뉴가 있다는 토다이 뷔페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걔가 계속 250가지를 쓸까묻자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뻔했어요. 그러면은 영상 보시러 가시죠. 오, 되게 약간 고급진데요? 아, 여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식에 약간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통참치. 이거 무조건 담아야 돼, 이거는 진짜로. 이게 예술인데요? 와, 저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진짜로. 와. 저 지금 초밥만 세 접시째예요. 저희 두 개만 주세요. 네, 제가 드릴게요. 네. 데코레이션, 데코레이션. 하나만. 저는 꼬막 비빔밥이 먹고 싶어요, 꼬막. 저 삶아 먹고 싶어요. 아, 써도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혜은 씨 전용으로는 코카콜라를. 아. 이거 진짜 음식 퍼는 데만 20분 걸렸어요. 목카노 30분 넘었다. 40분 됐다. 40분. 20분이다. 40분 내가 제일 많다. 20분인데 네가 저기서 밖에서 놀았다. 5시 30분부터 6시 5분까지 35분 걸렸다. 내가 시간 재면 숙제했다. 됐다. 끝. 진짜 이런 친구 있으면 피곤해.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뷔페에 왔는데 뭐 뷔페 털기를 보여줄 거예요. 오늘 어떤 거 보여줄 거예요? 제가 누굽니까? 일단은 터는 거는 뒷전입니다. 섞어야 됩니다, 음식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가요, 진짜? 아, 예. 섞어야 돼, 무조건 섞어야 돼. 여기 250가지야, 아. 일단은 음식이 식기 전에 먹어야 됩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일단 요 짠 한번 하고. 참고로 이거 콜라입니다, 콜라. 예, 콜라입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맛있겠다. 참기름 넣었더니 고소한 냄새가 장난 아니야. 게임 플레이 합시다. 아, 예. 저는 꼬막 비빔밥. 이게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나 이거 뭐가 있냐? 이거 딱 보면 모르겠나? 크랩 튀김. 게살 튀김, 게살. 응. 참치. 통참치. 참치. 이거 해체 시합을 내가 가지고. 눈앞에서 직접 썰어줬잖아. 어, 맞아.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스테이글. 이거 피자 있으니까 피자는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아?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피자 위에 소고기 딱 써가지고 이렇게 딱. 어차피 따라 먹지는 않을 거 알기 때문에 내가 먹을게. 아, 나는 그냥 먹을게. 아 근데 이거 피니까는 소고기를 썰지 말고 그냥 먹고 싶다. 통째로. 통째로 안 먹었으면 내가 뭐라 생각했어. 진짜 진짜. 와. 와 이게 또 개바로우. 개바로우. 그래. 중국 사람들은 개바로우로 생각. 와. 와. 근데 꼬막 비빔밥이 진짜 맛있어요. 꼬막 비빔밥. 비빔밥? 아니. 우리는 좋아해요. 꼬막 비빔밥에 저는 간장 게장. 원래 제가 간장 게장 안 먹거든요. 근데 먹방 하다 보니까 이런 습하게 되더라. 이 먹는 거. 맛있니? 꽉 차 있어. 응? 꽉 차 있다. 내 꽉 차 있는 것만 골랐다. 먹는 거 하나는. 제가 아까 음식 퍼다가 깜짝 놀란 게 버진 이제 초밥 종류를 다 퍼온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초밥 종류랑 롤 종류랑 조금씩 담아봤는데 한 접시, 두 접시, 세 접시, 네 접시, 네 접시가 나왔어요. 이게 근데 솔직하게 다 푼 게 아니라. 응,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어. 제가 제일 먹고 싶었던 참치롤. 소스 소스 초장. 아 미롭다. 산적 산적. 내가 산적이 아니고 산적 맛. 육회는 안 먹어? 육회 먹지. 육회 초장했다. 육회 누가 초장이 찍어 먹지? 그냥 주는 맛이 현재. 와 편육. 편육 초장했다. 와. 편육 쌈장인데. 초장 초장. 나 피자 더 먹을래. 더 먹을까? 요즘 왜 이렇게 사상한 척해? 내가 콜라 먹어야 돼. 아, 니가 먹어. 나 그러면 저거 검정 색깔 이거 피자 더 갖다 줘. 오징어 튀김. 오징어 튀김은 확실히 간장에 찍어 먹어야 돼요. 고급진 맥주집 가가지고 튀김 먹는 그런 정도의 가격함이었는데요? 연말이었잖아요. 연말이어가지고 그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년회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행사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신년회 행사는 뷔페거든. 내가 원하는 걸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맞다 맞다. 눈은 어디 보고 얘기하니? 저기 나는 보고 있는 거니? 화재 및 비상시대 법. 여기 되게 좋은 게 와사비가 초밥이 없어요. 없다고? 응. 그런 게 어디 있나? 있는데 왜 와사비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취향이 따라서. 술이 되어 갔어. 못 들였어. 아 품격 있게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아
본격 1인회. 물 뿌려도 돼. 이게 근데 진짜 맛있는데 피자가. 어디 갔노? 아, 디핑 소스 있었으면 진짜 최고인데. 자세히 보니까 크림치즈도 들어가 있어요. 아, 두 개 다 먹었네. 응.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응. 이거 초코 브라우니. 응, 이거 치즈. 치즈. 이거 파인애플도 먹자. 아, 맛있겠다. 파인애플. 카이도컵 카스테라. 어쨌든. 잠깐만. 말려들었어. 방해하지 마. 이게 빨리 재밌다. 이거 안에 어 뭐야? 이거 이렇게 툭 이러면 안에 슈크림이 엄청 확 나올 줄 알았거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빵이야. 슈크림보. 파진 사과는 파인애플. No. Pineapple. 내일 봐요. 니 계속 딴 데 가서 아재 개그 하고 그러면 여자친구 안 생긴다니까 진짜. 여자친구 많다. 네. 여기 다 내 여자친구들이다. 앉아라. 참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태어나가지고 통참치 해체쇼를 처음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야미선생과 제 입맛도 다르잖아요. 근데 뷔페에 가서 야미선생은 야미선생 입맛에 맞게 저는 제 입맛에 맞게 음식을 골라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다 못 먹고 왔어요. 혹시나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여러 종류를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많이 드셔보시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 오늘도 굿데이 굿나루 마시고 혜원이 멱살 잡고 막 그랬던 거는 컨셉이니까는 또 오해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래요. 재미를 위한 연출이라고요. 내일 봐요.